これ何人見てる？これは、え、待って待って、帰ってから行かないライブ、2221やば너 여기 앉아서 소통 좀 하고 있어봐. 이미지, 이미지. 어? 픽셔, 오케이. 어? 픽셔. 에? 틱톡가. 너 틱톡가. 유튜버. 인스타그램. 유튜버. 리노, 리노. 맞아. 왜? 리노, 김민호. 됐어요, 네, 김민호 씨. 유튜버. 응, 스틴다けど. 유튜버 김민호. 픽셔, 오케이. 채널. 픽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때 민호 사진 떠러. 아, 오시, 오시. 인스타? 인스타 남은 있어. 틱톡? 예! 라이브샷! 예! 김민호 유튜버! 에, これ 何人 見てる? 코리안... 에, 待って 待って 帰って 가야 돼 라이브... 2221 야바! 야바! 야바 유튜버? 야바 땡! 마피아! 김민호! 마피아! 마피아 잘해! 데레! 데레 맞네! M I N N H 머리 킬리 김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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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오빠 채널을 봤다 그래서 오 무슨 이모서 빅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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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아 알았어 빅자 됐어 나이스 가자 마 바이바이 마 바이바이 오빠 몬자야끼 먹어봤어? 뭐? 몬자야끼 그 뭐야? 아시는 분 오코노미야끼 알아 타코야끼 알아 살판에다가 약간 소상물 같이 생겼는데 그게 있어 타코야끼는 문어가 들어가잖아 문자야끼는 뭐가 들어가는데 명란 명란이 들어간 야끼인가 봐 얘들아 토사물이지라 음식물을 그렇게 생겼대요 음식물을 토사물로 비유 이제 신주쿠 갈까? 요코츠라는 게 약간 꼬치 거리를 뜻하는 건가 봐 원래 여행이 먹고 걷고 그러는 거다 하는데 인정 어? 여기 없어? 마감? 클로스? 아 나도 모르게 한국말이 존나 나오네 우와 여기네 일본이런 골목이 많다니까 이런게 너무 나오고 좋다 우와 되게 조만한데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니까 우와 소주를 파는데 한 잔을 팔아봐 소주 아 비어 땡큐 3,100원 원래 이런 노래는 영국 사람들이 못되지 하는 거 아니야 소주 보리 소주 아우 소주 앞타이 해블차트 안주 앱타이죠 나 지금이 제일 재밌어 이제야 좀 일본 느낌 나네요 야 감성 좋다 먹어봐요 에피타이저예요 짠 우마이 쉬어라 Where are you visiting from? Korea. Oh, cool. Where are you from? Seoul, 강남. 강남. 아, 강남. 아, 강남. Oh, cool. Los Angeles. Oh. 다 가족이래요, 여러분들. 다 같이 로스앤젤레스에서 살고 계신 거. 한국 사람이신데 어렸을 때부터 로스앤젤레스에서 지내신 거예요. 그래서 한 분밖에 한국말을 못 하는데 한 분도 한국말을 되게 서툴르게 하시는 거예요. 오빠 진짜 잘 알아듣는다. 오빠 이거 먹어봐. 뭔데 이거? 먹어봐. 그러니까 아니야. 난 널 너무 잘 알잖아. 네가 아니야 웃기지 마. 너는 이게 맛있었으면 먹자마자 오빠. 오빠 이거 먹어봤는데 먹은 지 5분 됐는데. 어? 뭐야 이거? 너무 귀엽다 너무 아기자기합니다 너무 좋다 감성이 이거 여기 앞에 철판에서 바로 뽑아주세요 와우 이거 아냐 고자이마 문 어 희연이 보리만 소주 어떤지 한번 먹어봐 먹어볼게 사장님 이거 맛있어요? 응? 맛있어요 맛있어요 어 우마이 야 좋다 얘들아 이게 이런 게 약간 들린 감성인가 봐 그러니까 감성 떨어 사장님 결제 예 고생
분위기가 되게 좋아. 그러니까 인상이 너무 좋으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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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 먹고 가요. 네. 여기 진짜 힐링 장소예요. 그러니까. 편의점 털어가지고 편의점 먹방. 그러니까 로돈! 일본 편의점. 여기 거의 백화점 수준이야. 어디 와도 깜짝 놀랐잖아. 그냥 보여줄게요, 여러분들. 퀄리티를. 그래서 샌드위치 자체가 여러분들. 전주비빔밥 국물 진짜 맛있다. 전주비빔밥 있어? 이게. 나 빵부터 사자. 빵이 그렇게 맛있다는데? 계란 샌드위치 진짜 맛있다고. 이거 맛있다고 들었거든요, 저도. 모찌롤? 모찌롤 뭔가 이거 같은데? 맞나? 아, 냉장고 칸에 있어? 다 팔린 거 같은데? 없는데? 이게 롤이잖아. 이거네. 어, 맞대, 이게. 오케이, 됐어. 모찌롤 어디야? 아, 이게 모찌롤이에요?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아, 저것도 모찌롤. 아, 너. 복숭아물? 아, 나 그거 뭔지 알아. 뭐야? 이런 식으로 생긴 건데. 근데? 이게 복숭아 맛인데, 이건 뭔 맛이지? 그 물맛. 라멘. 하나 골라서 노노 먹을게. 맨 밑에 유부 유동이 유명하대. 아, 야, 이거 먹자. 오케이, 됐어. 또. 삼각김밥이나 한번 사보자, 얘들아. 어? 저 이거 한번 사볼게요. 어, 나 이거 하나 살래. 유부 참 좋아해. 유부만 좋아해, 난. 유부 전 안 좋아한다. 우와, 진짜 신기해. 어? 일본 새우깡. 됐어. 일본 편의점 유명하다고 해가지고, 편의점을 좀 털어봤는데. 와우. 저희가 밥을 먹은 상태여서, 뭐 많이 안 샀고, 시청자들이 좀 유명하다는 거. 사왔는데 먹방은 승현 씨가 할 거고요. 전 배가 부르기 때문에 옆에서 설명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드시면 됩니다. 예. 드세요. 아, 드세요 빨리. 죽게 존나 짜증나. 과연 맛은 어떨지. 솔직 평가. 우리 먹방 기지 승현 씨. 그냥 냄새는 완전 한국식 참치 마요 냄새나. 맛있어. 한입만 먹어봐. 진짜 맛있어? 응. 먹는 거 다 던지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야. 마요네즈가 더 깊은 그런 느낌이긴 해요. 진짜 맛있어. 맛있지? 저 삼치마요 장인이거든요. 좀 더 짭니다, 여러분. 좀 더 자극적이야. 인정? 응. 아, 진짜로. 맞아, 그건 맞아. 그러니까 한국 삼각김밥은 좀 가운데만 짜고 자극적인데 이거 간잡지가 좀 세게 돼 있네. 맹맹한 맛이 아예 없어. 아. 오, 맛있다. 이번엔 유부 우동. 우와! 퀄리티. 이것이 일본인가? 유부가 통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 아, 이건 주먹밥인데, 그냥 나는 짱구 생각나서 샀어, 얘들아. 흰 주먹밥.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 이렇게 주먹밥 안에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넣고, 이렇게 도면 같은 거 넣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뭔 맛이야? 그 맛. 게사리 냄새 나는데? 아니, 그러니까 냄새는. 장조림이야, 장조림. 아, 장조림이야. 굉장히 싱겁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방금 먹, 어, 단맛 99, 장조림만 1. 아니, 안 싱거운데? 뭐, 나한테 싱거워, 얘들아. 완전 맛있는데? 배고파서 그런 거 아니야? 맞아요. 드시네, 얘가. 어. 다음은, 계란 샌드위치. 이게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계란이 좀 듬뿍듬뿍 들어가 있죠? 다 웃겼어? 아니야. 거기서 나온 거 아니야? 아, 야, 계란이 얼마 후에 들었으면 아, 나 방구 냄새 나는데? 어, 나네. 맞지? 샌드위치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짜잔. 내가 아는 계란은 이게 아닌데. 으깬 계란 말고 그 통계란 있잖아요. 와. 와.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어. 진짜 맛있나 봐요. 진짜 우유지. 와, 최고야.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지? 먹어봐. 진짜 놀란다. 진짜 먹어봐. 짱이지. 지금까지 먹어도 최고야. 완전 내 스타일. 요거는 제가 먹고 싶어서 샀어요. 유부 삼각김밥. 먹어보겠습니다. 안에 뭐 들었어? 달아? 아, 뭘 달았어. 와사비. 헐, 와사비 냄새가 엄청나는데? 와, 맞아. 야, 근데 진짜 농담하게 퀄리티가 너무 좋아. 진짜 그냥 초밥집에서 유부 초밥 시킨 맛 나. 그러네. 너... 맛있다. 이거 와사비 맵다. 와, 국물 먹어봐. 미쳤어. 국물 짱이지. 기분 탓인가, 얘들아? 되게 맛있냐? 아, 편의점 너무 맛있어. 응? 맛있지 않아? 그니까, 편의점 같지가 않아. 음식점에서 시킨 그런 맛이 나네.
신기하다. 뭐지, 왜지? 어, 육수도 퀄리티 엄청 좋아요. 엄청 진해, 국물 맛도. 근데 개인적으로 내가 봤을 때는 좀 다 간이 세. 그래서 더 맛있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맞지? 맞고. 내가 어제 라멘 먹으러 갔을 때 깜짝 놀란 게 국물이 너무 맛있거든? 너무 짜서 못 먹겠다. 아니,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뭐 매운 과자라길래 한번 사봤습니다. 맛있대. 어, 이렇게 생겼네요, 여러분. 혹시 라멘만 한 게 없다? 아, 그 푸딩 말고. 우유 푸딩을 안 좋아해요. 느끼해. 뭔데 그렇게 맛있게 먹어? 맛있네. 어떻게 다 맛있지? 그것도 맛있어? 야무지게 먹네. 진짜 야무지게 먹네. 완전 내 스타일. 확실히 자극적이라서 맛있다. 소유성 맛이 다르대요. 근데 이것도 한국 거보다 맛있으면 말이 안 돼. 아니, 맛있는 게 아니라 새우 향이 더 세. 진짜야, 먹어봐. 나 기분 탓인 거야, 얘들아? 아니, 왜 이러지? 내가 냉정하게 먹어. 어, 내 진짜 냉정하게 먹어봐. 이건 똑같아. 는 아니고. 새우 향 더 세지 않아? 왜 이것도 짜지? 지금 내 입 다물기인데 새우 향이 확 나는데. 마지막 모찌 롤. 가득 찬 거 봐라. 내용물의 혜자야. 야, 나 존나, 아니, 개맛있어. 뭐냐, 이거, 저 사기야. 진짜로? 어, 먹어봐. 오빠가 이런 걸 맛있다고 할 수 그래, 있어. 맞지? 이 빵 것도 달라. 이 빵이 그냥 빵이 아니야. 겉에 있는 빵이. 아, 진짜로. 나 원래 나 이런 거 진짜 안 좋아, 여러분들. 생크림. 난 이런 거를 사먹어 본 적이 없어, 살면서. 헐. 와. 아니, 근데 빵도 떠나가지고 크림이 왜 이렇게 맛있어? 입에서 그냥 녹아요, 여러분. 별로 안 먹었는데 굉장한 만족한 식사를 한 것 같아요 지금. 맞아. 이래서 편의점 음식 편의점에서 했구나. 맛있다 진짜. 일본 편의점 윈. 일본 윈. 뭐가 제일 맛있었어? 떡볶이. 난 모찌로. 이거 여러분들 꼭 드세요. 환장합니다 진짜로. 먹방 끝. 야, 치워 이거 먹었으니까. 야, 치워. 치워 가. 아. 저는 오늘 팩을 하고 잘 거예요. 수면 팩 써볼까? 어우, 시원해. 아, 나는 하루를 마무리할 때 세수할 때가 제일 기분 좋아요. 잘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얘들아? 보습이죠. 오늘 수면 팩을 하고 잘 건데 방법이 있어, 얘들아. 문라이트 세럼, 문라이트 크림 나오잖아, 얘들아. 여기다가 이 세럼을 다음에 섞습니다. 일부러 그래서 이게 좀 움푹 파여져 있단 말이야.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여러분들 얼굴에 세안하라고 아무것도 안 바른 상태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 제가 만들어 놓은 포밤 수면 팩을 얼굴에 이렇게 발라줍니다. 그럼 크림과 세럼이 섞여서 팩 효과를 해줄 수 있단 말이지. 번거롭게 마스크팩 할 필요 없이 물광 보습이 막 되게 뿜뿜하지 않나요? 되게 촉촉한 게. 자는 동안 이게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다 잡아준단 말이야. 민호 형 진짜 자기 관리 철저하시네요. 남자도 관리하는 시대야, 얘들아. 관리해줘야지. 이렇게 하면은 내일도 얼굴이 뽀송뽀송해지거든요. 이러고 그냥 자면 됩니다. 이게 바로 수면 팩. 여기서 뭔가 내일 또 좀 더 중요한 날이 있다. 포밤 토너 패드 있죠, 여러분들. 이러고 자면 돼. 아, 잘 잤다. 어머! 내 얼굴 왜 이렇게 촉촉하지? 왜 찍어요, 진짜? 에? 당신 왜 그러시는 거야, 나한테? 열심히 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서요. 아, 영상 찍었네. 저 수치풀 X네, 진짜. 아, 뭘 열심히 하는 모습이야. 이거 진짜 내가 개인적으로 쓰고 있는 건데 이럴 때 시청자들한테 공유를 해주는 거죠. 피부에 양보하세요. 고밤 수면팩. 일어나서 상황극으로 간다. 아, 잘 잤네. 몇 시지? 아, 피부가 왜 이렇게 건조하지가 않네, 오늘따라. 왜 이러지? 아, 수면팩을 하고 잤구나. 역시 보습엔 포밤 수면팩만 한 게 없어. 아, 존나 잘 잤. 담배 어디 갔지, 씨. 아, 존나 잘 잤네. 아, 또 방송해야 되네, X 같은 거, 씨. 아, 어제 수면팩을 찾아서 그런지 피부가 뽀송뽀송하네. 수면팩이 짱이야. 씻으러 가야겠다. 역시 피부엔 포밤 수면팩.
지훈짱 고생됐으네. 빠이. 사요나라. 사요나라. 왜? 왜 그래? 정팔아 뭐해? 너 누가 보면 너 진짜 납치범인 줄 안다고 왜 그러는 거야 대체? 나 기다리고 있는 거야 방종할 때까지. 근데 내가 저 컨셉이야. 맞죠 여러분들? 안녕히 주무세요 여러분들. 빠이.